제 느낌에는 따내더라도 하나 치정 가놓고 따내지 않을까 하는. 저 바꾸겠습니다. 김희석 구단 쪽으로. 지금 패감 썼다는 거는 거의 그렇겠네요. 네. 지금 아니요, 아직 패를 따낼지 중앙을 따낼지는. 근데 이걸 패를 쓰고 하면 패감이 손해라서. 네. 아 지금. 네, 원래 써야 될 텐데. 아니면 예. 아 타이밍이. 아. 네. 김희석 구단이 정확히 맞추셨네요. 역시 아래쪽을 하나 하고서. 넉점 따냈습니다. 이제 다음에 흑돌이 이런 곳에 오고 한 번 더 왔을 때 이제 이런 수가 생기거든요. 네, 지금 해소를 해도요. 네, 그래서 이런 점을 이제 조은영 구단이 굉장히 끌렸다고 해야 할까요? 네. 네. 일단 굉장히 좀 터프한 수고요. 사실 아까처럼 이제 날짜나 한 칸으로 두는 것은 이제 모양이 넓지만 백이 들어온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작게 살려주겠다는 그런 뜻인데 이제 이렇게 단단하게 찍힌 것은 이제 추후에 이제 백이 이곳에 침입을 했을 때 더 강하게 공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. 네. 단점은 이제 두터움을 이용해서 돌들이 변쪽으로 뻗어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안쪽으로 치우쳤거든요. 이렇게 되면 집을 이제 좀 크게 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요. 백이 이제 변으로 벌렸을 때. 그리고 이 형태 자체가 꼭, 예, 이수로 인해서 완벽한 집이 아닙니다. 뭐 아직까지 뭐 이렇게 침투하는 것도 있고, 백도 좀 활용을 통해서 아니면 뭐 응스터진 통해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, 글쎄요.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일감으로는 이제 백이 상변을 두고 상변을 두면 아마 흑도 내 다가서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그럴 때 이제 뭔가 우변에 좀 좋은 수가 없을지 그런 걸 좀 찾아볼 것 같습니다. 내 실전이라면. 네. 아까 말씀하신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. 참 이런 장면이 어려운 것 같아요. 예, 백의 입장에서 응스타진을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도 뭐 김석 구단이 말씀하신 이 정도가 사실은 가장 적당하고 이상적인 자리이긴 합니다. 왜냐하면 흑이 이 상황에서 여길 들어오기에는 백이 다시 여기 뻗어나가고 벌리는 자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올 타이밍이 아니고 근데 흑의 입장으로서 이 정도면 그래도 이 형태 자체가 이곳을 지키고 이 모양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네, 한 번 더 갑니다. 네. 이렇게 되면 정말 이 집이 크고 중요하면 이렇게까지 둬서 집을 지키는 것도 가능한데 좀 전에 보시면 한 칸이 다르기 때문에 흙이 좀 좁은 느낌은 분명히 있거든요. 예, 이제는 네, 들어가죠. 네. 들어가고 백이 만약에 뭐 우변 쪽으로 다가오면은 한 번 더 지켜두는 두더라도 이제 한 번 더 지켜도 이제 작은 모양이 아니거든요. 네. 그래서 백도 뭐 이런 식으로 두진 않을 것 같고요. 아. 이창호 5단 이 한 점이 들어가는 순간에는 백의 집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. 여기 들어가면 일곱, 열, 스물, 석집, 스물 여기만 서른 집이고요. 네, 백의 집이 70집도 넘어갑니다. 네, 흑집이 여기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네, 백의 집이 감당이 안 되네요.
지금 백이 여기 한 점을 잡는데 흑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. 아이. 아예 득을 볼 수 있는 것조차 없습니다. 네, 반발이 안 되고 마지막 하나 다시 위로 되돌아가야 됩니다. 네, 흑이 네 너무 괴로운 모양인데요. 네. 후반에 2차 5단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좀 정교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마지막 하나, 둘, 셋. 순식간에 좀 차이가 네 초중반에는 확실히 이제 흙이 괜찮은 흐름이었는데요. 좌상기 쪽에서 이제 선수로 차단을 당하면서부터 좀 흐름이 조금 깨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. 마지막 하나, 둘, 셋, 넷. 이 넘어가면서 집이 뭐 어마어마합니다. 흑의 침투가 한번 있었던 자리였는데 중국에는 지금 100개 집들이 다 연결이 돼서 네 그곳은 내 부분적인 맥점입니다. 네, 모든 집들이 다 났고요. 여기가 이제 이거 보기엔 저쳐도 이제 똑같은 것 같지만 저칠 때 이렇게 두고 여기 두면 똑같은데. 흙이 둔 자리를 한 칸 뛰게 되면 실전과 같은 끝내기가 안 나옵니다. 요 한 칸으로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죠.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고 젖힐 때 이렇게 받으면 단수를 이 방향으로 치게 되면 이게 수가 납니다. 이거는 이제 바로 단패가 나죠. 백은 이렇게 받아야 되고 끝내기 상으로는 흙이 있는 것까지가 들여다보는 게 있어서 선수입니다. 네, 하지만 지금 다른 곳에 큰 자리가 더 많기 때문에 있는 교환까지는 안 했고요. 네, 중앙을 막았습니다. 여기가 62집이 났습니다. 네, 흙에 애초에 깔끔하게 집이 났던 곳, 뭐 여기 중앙, 네, 그거보다 더 났습니다. 네. 좋은 자리죠. 여기가 이제 뭐 치바다도 선수가 되는 자리는 아니지만 안 받게 되면 또 여기도 당하고 네. 또 이런 데도 당하니까요. 야 지금 조은영구단 안녕하세요. 송규상 김규리입니다. 저희 바둑TV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 아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많은 바둑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